즐거운 추석 되십시오. 안녕하십니까, 시청자 여러분들. 한동안 제가 잘안 보였죠. 조금 나름대로 바빴습니다.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8월 한가위 추석 춘춘 명절 하루 전날입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저 넓은 넓은 들판에 온갖 곡식이 노랗게 무르익듯이 또 내일 저녁에 또 보름달이 확 떠오르듯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쨌든 모든 시름을 달 뜨기 전에 다 내비리세요. 내비리시고 달이 떠올라올 때는 새로운 기운으로 남은 우리 2019년도 기해년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오늘 앉아서요. 보름달 같이 이게 달이면 확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떠다드릴게요. 참으로 우리 이제 3분의 2가 넘어갔죠. 2019년도 3분의 2가 넘어가고 이제 3분의 1 남았습니다. 나머지 마무리를 어떻게 하며 알차게, 어떻게 하며 보람 있게,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, 어떻게 하면 정말 가정의 모든 일이 다 완성되게 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죠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고춘자를 지지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아마 마무리가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마무리 잘 하시고 또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이 차고 또 여러모로 등등 뭐 이모저모에 또 힘든 부분이 있는 분들은 내일 달이 뜨기 전에 모든 거다 내비리고 싹 지우고 달이 뜰때 새로운 기가 올라와서 가정가정에 전부 다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올해는 크고 작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. 너무 많고 정말 시국도 너무 힘들고 애틋하고 애달프고 또 우리 또 신의 제자들도 고난이 참 많았죠. 그런데 참으로 잘 극복해 나가시고 잘또 다져 나가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남았는 것도 마저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 또 해오는 경자년이 다가오니까 경자년 해오에는 모든 일이 다 가가촌촌 명당마다 완성하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. 어쨌든 우리 이제 오늘 저녁에는 지금 현재는 뭐 부모님 또 부모 자식 또 형제 일신 또 일가 친척 두루두루 다 모이신 분들이 많죠. 또 그에 반면에 못 가신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. 못 가신 분들은 오늘 고춘자가 이렇게 찾아가려는 이 시간에 행복하게, 정말 참답게 슬픔을 내비리고, 조금이나마, 아주 만분의 일, 조금이나마 고춘자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도 이제 자식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잠시 또 이제 저녁밥 먹고, 제가 잠시 시간을 냈어요. 왜냐?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, 즐겁게 자식들을 데리고 있는데, 그에 반면에 혼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. 또못 가시는 분들 너무 많고, 또 이북이 고향인 사람들도 너무 많고, 또뭐 등등 일본, 중국, 미국 참 부모 형제들이 있는데 못 가시는 분들도 많죠. 힘내시고 눈치 마시고 송편을 좀 이렇게 던져 드릴 수 있으면 내가 하나씩 던져 드렸으면 좋겠어. 선전 송편을 해서 좀 이렇게 한 끼라도 맛나게, 라면 한 끼라도 맛나게 드시고, 또, 의반대, 뭐, 밥이라도 맛나게 한 끼라도 매일 맛나게 드시고, 정말 한번 힘찬 걸음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, 제가 이 자리에 잠깐 앉았으니까, 여러분들, 모든 곡식과 그 벼가 노랗게 있죠. 노랗게 있죠. 그 안에 들어있는 쌀, 그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, 그 모든 작곡의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,
과일에 하나하나 다 나름의 그 기운이 있는 거를 몽땅 떠다가 우리 시청자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